프랑스 소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 보르데는 3세대 동안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야생 버섯 업계 중 최고의 수출 회사가 되었습니다. 보르데는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야생 버섯을 상품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건조입니다. 이 전통적인 보존 방식은 풍미를 효과적으로 보존해줍니다. 버섯은 우선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수작업으로 분류와 세척을 진행합니다. 포장 전 벌레 또는 모래를 분류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금속 탐지기 검사를 거쳐 작업합니다. 기성식품 버섯은 매우 조심스럽게 씻겨집니다. 다양한 품종이 혼합되어 체질이 좋고 균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멸균하여 캔 또는 병에 밀봉, 라벨 작업을 합니다. 고객들의 제안들로 보르데는 IQF 방식, 영하 196도에서 얼리는 방식으로 버섯의 식감과 맛을 유지해 금속 냉동 버섯 제품군을 개발하였습니다. 보르데는 매년 수천 톤의 버섯 상품을 생산합니다. 보르데는 프랑스와 유럽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 5대륙 70개국에서 매출의 40% 이상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혁신은 항상 우리의 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품질은 보르데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HACCP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이 완벽한 상태로 고객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맛입니다. 환상적이고 맛있는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보르데는 새로운 레시피를 공개하기 전에 유명한 셰프와 협업하여 셰프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명 셰프인 필리페 브루는 보르데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품질, 우수한 제품 및 전문성은 경쟁사들과 차별화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